아티사바라 무니 과거의 부처님인 가사파에게 말했다. 성인은 수수인 신학하 공야 자국은 등불 열매를 선한 사람한테서 바르게 얻어먹어 욕심 부리지 않고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맛있게 잘 지어진 밥을 나 얻어서 입맛을 다시며 먹는 사람은 비린 먹는 것입니다. 가사파여 범천의 친족인 당신은 잘 요리된 닭고기와 살밥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나는 비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가사 나는 그 의미를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한 비린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가사파는 말했다. 산 것을 죽이는 일 때리고 자르고 묶는 일 훔치고 거짓하는 일 사기치고 속이는 일 그릇된 것을 배우는 일 남의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억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부정한 생활에 어울리고 허물원을 가지고 밭 못한 행동을 하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비린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다. 난폭하고 잔혹하며 험담하고 친구를 배신하 부자비하며 몹시 오만하고 인색해서 아무것도 남에게 주지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성내고 겁만 고집스럽고 반항심과 속임수 질투 허풍이 많고 더없이 오만 불량배와 어울리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이야. 성질이 나쁘고 빚을 갚지 않고 밀고 하여 재판정에서 위정을 하며 정가장하여 사악한 짓을 하는 등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사람들 이거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도리어 그들을 해치려 하고 성리가 나빠 욕심만 반복하며 무례한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것을 마 지배하고 배반하고 부당한 행동을 하고 항상 나쁜 짓을 하는 자는 죽어서는 빠지며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 같은 사람들이 비린 것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단식 삭발결발 먼지 거칠은 사슴 가죽을 입는 것도 불의신을 섬기는 것도 불사의 생명을 얻기 위해 고행도 대다의 주문
다스리며 행동하라. 진리를 확립하고 바르고 솔직한 것을 즐기고 집착을 떠나 모든 버리너지니 는 보고 듣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거룩한 스승 테포리에 말했다. 베다의 신주에 통달한 사람은 그것을 알았다. 비린 것을 떠나 아무것 끌림이 없는 그리고 뒤따르기 힘든 성인은 여러 가지 식구로서 그것을 말했다는 등 가르치신 비린 것을 떠나 모든 고통을 제거하라는 훌륭한 말씀을 바라보는 겸허한 마음으로 완전한 이에게 절하고 그 자리 출가할 것을 원했다. 부끄러움을 잊지 버리고 또 싫어해서 나는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네 친구 안 입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천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말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멀어지니는 알고 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한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친구다. 일의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한락을 가져올 터전을 닦는다. 멀어지고 더러운 맛과 평안해지는 맛을 알고 진리의 기쁨을 사람은 고뇌를 떠나서 악을 멀리한다. 이와 같이 나는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에 제다수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동산에 계셨다.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신이 한밤중이 지나 제다수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이를 절한 뒤 안쪽에 서서 시로서 물었다. 많은 신과 사람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도 없는 행복이다. 분수에 알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스스로 바른 소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지식과 기술을 그 위에 말솜씨가 뛰어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베풀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적을 사랑하고 처신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악을 싫어해 멀리 술을 절제하고 득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만족과 감사와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인내하고 온나 말하고 수행자를 만나고 때로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 수행을 하고 깨끗하게 행동하고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열반의 경지를 실현하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러한 일을 어떤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없는 행복.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가야의 당기타 석상에 수질로 마야차의 집에 계셨다. 그때 두야차가 스승이 계신 근처를 지나가고 야차에게 말했다. 그는 수행자이다. 그러나 수칠로 마야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정한 수행자인지 영털이 수행자인지 내가 알 때까지는 수행자로 인정할 수 없다. 수칠로 마야차는 스승께 가까이 갔다. 스승은 몸을 비하셨다. 그는 스승께 여쭈었다. 수행자여,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친구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와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수행자여, 당신에게 만약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서 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친구여, 신앙마범천을 세계에서 삼은 바람은 신인간을 망라한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어지 내 심장을 지전디 내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서 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보라. 수칠로 마야차는 스승께 다음의 시로서 물었다. 탐욕과 가 좋고 싫은 것 소름 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버리는 탐욕과 염원은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소름 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겨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까마귀를 놓아버리는 것처럼 그릇들은 집착에서 생겨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마치 반얀나무의 어린 싹이 가지에서 생기던 널리 있는 덩굴이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야차여, 듣거라. 번뇌가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번뇌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기 어렵고 아직 아무도 사람이 없는 이곳에 너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없다. 위치에 맞는 행동
배라고 한다. 비록 집을 떠나 출가의 몸이 되었을지 만일 거친 말을 하고 남을 괴롭히기 좋아하며 짐승 같은 짓을 한다면 불사 싹해지고 더러워질 것이다. 논쟁을 좋아하고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수 눈뜬 사람이 쓸 법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는 무지에 이끌려 수행자들을 괴롭히고 군대가 가는 길임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수행자는 고난의 장소에 태어나고 사람의 모태에서 다른 암흑에서 암흑으로 윤회하며 죽은 후에도 고통을 받게 된다. 마치 똥구덩이가 지나면 똥으로 가득 차듯이 불결한 사람은 깨끗해지기가 어렵다. 수행자들이여 출가 수행자는 사실은 집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고 빗나가 사로잡혀 있으며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나쁜 곳에 있는 사람인 줄을 알아 힘을 앞에 그런 사람을 물리치라. 살결처럼 그를 기질하여 티끌처럼 날려버려라. 그리고 사실은 수행자가 후행자인 채 아는 살결들도 날려버려라. 빗나간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릇된 행동을 하며 나쁜 곳에 있는 날려버려라.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알아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없애도록 하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띠에 제타숲 괴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동산에 계셨다. 그때 고살라국에 사는 큰 부자인 바람들이 그들은 늙어 쇠약해 있었지만 스승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하였다. 서로 기억에 남을 만한 즐거운 인사를 나누더니 한쪽에 가서 앉았다. 들은 스승께 물었다. 고타마시여 지금의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이 지켜온 바라문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의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이 지켰던 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타마시여 별지 없으시다면 옛날 바라문들이 지켜온 바라문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라 명심해 잘 들으시오. 내가 말을 해드리리다. 듣겠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희생인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고행자였소. 그들은 다섯 가지 대상을 버리고 자기의 이상을 실천하였소. 바라문들에게는 가축도 없고 황금도 곡식도 없었소. 그러나 그들은 내는 것을 재산으로 삼고 곡식으로 삼아 브라만의 창고를 지켰던 것이요. 사람들은 위에 문간에 음식을 마련해 놓았소. 아름답게 물들인 옷가지와 이불과 집을 가진 시골에 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바라문을 찾아왔소. 바라문들은 법에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거나 굴복시켜서도 안 되었소.
하면서 함께 살고 화목해 하며 즐거워하였소. 함께 살면서 즐거워했지만 봐라, 월경 때문에 아내를 멀리해야 할 때도 결국 다른 여자와의 성접촉을 갖지 않았소. 그들은 정제고나 함고행 부드러움과 자비와 관용을 칭찬했소. 그들 중에 어떤 가는 바라문들은 끝까지 순결을 지켜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본받아 순결과 계율과 인내를 찬양했소. 살과 이불과 옷까지 가고 기름을 시주받아 그것으로 제사를 지냈소. 제사를 지낼 때 결코 소를 잡지 않았소. 부모, 형제 또는 다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소는 선량한 벗이요. 소한테서는 여러 가지 이익이 생기요. 소에서 생긴 약은 식욕.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또 즐거움을 주어 소한테 이러한 그들은 소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요. 바라문들은 몸이 크며 외모가 단정하고 명성이 있으며 자기 의무에 충실하여 할 일을 안 돼서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소. 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행복하고 번영했소.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되었소. 점점 왕자의 부귀 영화와 곱게 단정하고 화려하게 입은 여인 보게 됨에 따라 또는 주마가 이끄는 훌륭한 술에 아름다운 옷 여러 가지로 설계되어 잘 지어진 집을 보기 시작하면서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미녀에 둘러싸여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소. 그래서 그들은 주문을 편찬하고 저 감자왕에게 가져가서 말했소. 당신은 재산도 풍성합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제사는 많습니다. 그래서 술의 왕자의 바라문들의 권유로 말에 대한 제사, 인간에 대한 제사, 화살과 창에 대한 제사, 소에 대한 제사, 공양하는 제사, 이러한 온갖 제사를 지내고 재물을 바라문들에게 소이불 옷까지 아름답게 꾸민 여인과 주마가 이끄는 훌륭한 술에 며 아름답게 헛뜻을 모있게 잘 설게 된 훌륭한 집에 여러 가지 곡식을 가득 채워 바라문에게 주었소. 이와 그들은 재물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것들을 저장하고 싶은 생각이 났던 것이요. 그들은 욕심에 갖고 싶어 해서 그래서 그들은 또 베다의 주문을 편찬하여 다시 감자왕을 찾아갔소. 물과 땅과 황금과 곡식이 살아가는데 필수품이다. 소도 사람들의 필수품입니다. 제사를 지내 제사는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제사는 많습니다. 그래서 수레와 군사의 주인인 왕은 바람은 권유로 수백 수천 마리의 소를 제물로 잡게 되었소. 튼튼한 다리와 물을 갖고
것이다라고 소리쳤다. 예전에는 탐욕과 굶주림과 늙음이 세 가지 병밖에 없어서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많은 가축들을 죽인 까닭에 98가지나 병이 생긴 것이요. 이와 같이 몽둥이를 부당하게 내려치는 일은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아 죽인 것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도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요. 이와 같이 예전부터 이 좋지 못한 풍습은 지혜로운 이의 비난을 사람들은 이러한 제사 지내는 이를 비난하게 되었소. 이렇게 법이 무너질 때 노예와 서민들이 둘로 나뉘었고 여러 왕도 아내는 남편을 경멸하게 되었소. 왕족이나 범천의 친족들은 제도에 의해 지켜지고 있던 다른 존엄성을 버리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근보자인 스승께 말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여.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고타마께 쓰는 여러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당신께 기이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수행자의 모임에 기이합니다. 당신 고타마 저희를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기이하겠습니다. 남한테서 배워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 섬기기를 마치 신들이 신성기듯 해야 한다. 배움이 깊은 사람 받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리를 보인다. 이해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우니 분별할 줄 현명한 이가 된다.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심만 있는 소인배나 어리석은 이를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의심을 버리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다. 마치 물이 많고 술 사람이 물결에 입설려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가 어찌 남을 건네줄 수 있겠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서 듣지도 않는다면 스스로 모르고 의문도 풀 수 없다. 그가 어찌 남의 움직일 수 있겠는가. 튼튼한 배를 타고 거기 노아 키가 있다면 배를 저을 줄 아는 경험자는 다름 태워서 강을 건네줄 수 있다. 배다에 통달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많은 것을 배워 동요화진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기에 듣고 따르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롭고 배움이 깊은 성실한 가까이 알아사물의 의지를 알고 실천하면서 진리를 사람은 평화를 얻으리라.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제3의 진리에 위에서는 어떠한 도덕을 지키고
열심히 설법을 들어라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를 때를 맞추어 진리와 절제와 맑고 깨끗한 행동을 늘 마음에 두고 이를 실천하라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진리에 머무르고 진리의 길을 알며 진리를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 훌륭하게 설해진 진리 생활하라 웃음 농담 울음 혐오 거짓말 사기 탐욕 오만 격분 난폭 더러움 탐닉을 교만을 떠나 자신을 안정시켜 행동하라 훌륭한 설법을 듣고 이해하면 듣고 한 것을 실천하면 힘이 된다 사람이 성급하거나 게으르면 지혜도 배움도 늘지 않는다 성인이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가장 뛰어나게 된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명상 속에 머무르면서 배움과 지혜의 본질에 이른 것이다 일어나 앉아라 그대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아내를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뽑아라 스승께서 말씀하셨다라 홀라여 늘 가까이 어진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너는 존경하고 있느냐라 홀라는 대답했다 늘 함께 있다고 해서 어진 일을 가볍게 여기는 일은 없습니다 햇불을 비춰주는 사람을 저는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즐거움이 되는 다섯 가지 욕망의 대상을 믿음으로 집을 떠나 고통을 없애는 사람이 되라 선한 친구와 사귀라 마을을 떠나 고요한 곳에서 머물라 그리고 음식의 양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옷과 음식과 금자를 저 이런 것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다시는 새 속으로 돌아가지 말라 기후를 지키고 지켜 내 몸을 살피라 참으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육체의 욕망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겉모양을 떠나서 생각하라 육신은 마음에 새겨두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라 마음의 자취를 두지 말라 마음에도 살인 오만을 버려라 오만을 없애면 그대는 평화 나를 보내리라 참으로 거룩한 스승은 라울라 존자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가르치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거룩한 스승께서는 알라 위에 있는 악발 밑에 계셨다 그때는 방기사 존자의 스승인 이거로 다 갚아라는 장로가 그 나무 밑에서 주었지 상에 잠겨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오.
우리 스승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살아계실까 봅니다. 저녁 때가 되자 명상에서 깨어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거룩한 스승께 절한 뒤 안쪽에 앉아 여쭈었다. 거룩하시 제가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승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일까? 그렇지 아직 살아계시는 것일까라고요. 방기사 존자는 일어서서가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합장하더니 다음과 같은 시로서 말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의심을 가지신 스승께 묻겠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명망 높고 마음이 평안한 경지에 들어간 수행자가 갈리바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스승 그 바라문에게 니그로가 갑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로지 진리만을 보시는 분이시여 그는 당신을 존경하고 따랐으며 해탈을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석가여 널리 보시는 분이여 저는 제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의 귀는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십니다. 당신은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저의 의혹을 풀어주십시오. 섬해주십시오. 지혜 많은 분이시여 그가 아주 죽었는지 아닌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개의 눈을 계속 저희 신들에게 말하듯이 널리 보시는 분이시여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그것은 미혹으로 가는 길이고 무지와 의혹으로 인해 있는 것이지만 완전한 사람을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눈은 인간 중에서 어떤가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구름을 걷어 번뇌의 티끌을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빛을 가진 사람들도 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세상을 비추는 분입니다. 지혜로운 이여 저는 당신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신이야말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분으로 알고 이렇게 찾아 대중 앞에서 저희를 위해 니그로다 각파에 대한 일을 밝혀주십시오. 원컨대 선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백조가 목을 우는 것처럼 잘 다듬어진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상과 죽음을 뛰어넘고 말고 분께 정하여 가르침을 들읍시다. 보통 사람들을 알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완전한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이 지혜로우신 당신으로 인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최후의 합장을 드립니다. 스스로는 잘 알면서도 저희를 헤매게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분이시여 거룩한 진리를 알고 계시면서 저희를 하지 마십시오. 정진에 뛰어나신 분이시여 한여름 더위에 지친 사람이 물을 찾듯이 저희는 갈구합니다. 말씀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각파가 깨끗한 수행으로 이루려 했던 목적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또는 해탈한 사람처럼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남겨둔 것입니까? 저희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그는 이 세상의 이름과 형태에 대한 것이다. 오랫동안 빠져있던 검은 악마의 흐름을 끊어버린 것이다. 다섯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뻐합니다. 제 물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헤매게 하는 것입니다. 눈 뜬 사람의 제자인 이거로다 갚아는 마음대로 사람을 속이는 죽음의 악마가 별진질긴 거물을 찢어버렸습니다. 스승이시여 갚아는 집착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가장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토를 건넌 것입니다. 지혜가 맞고 강을 건너 피안에 도달하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 마음이 성인께 여쭙니다. 출가하여 여러 가지 욕망을 없앤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스승입니다. 온갖 점을 치는 일이나 해몽 관상 보는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기륭화복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진리를 인간계와 천상의 모든 향락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면 그는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거짓말을 버리고 분노와 인색을 버리고 순리와 떠난다면 그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 아무 것에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생존을 이루고 있는 요소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음을 버리고 얼매임이 없이 아무 것에도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말과 행동이 거슬리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그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거만해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며 남들에게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그만히 지지 않으면 그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 수행자가 담력과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른 살아있는 것을 자르거나 묶지 않고 의욕을 넘어서 화살을 뽑아버린다면 그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자기 분수를 세상에서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안다면 그는 세상 살아갈 것이다. 어떤 숨은 집착도 없고 악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바라는 것도 구하는 것도 없다면 그는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번뇌의 때를 털어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모든 탐욕을 넘어 스스로 철제하고 평안에 이르러 마음의 안정을 얻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믿음이 있고 배움이 있는 지혜로운가 이르는 분명한 길을 보고 무리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무리에 맹종하지 않으며 탐욕과 혐오와 분노를 그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맑고 깨끗한 수행으로 번뇌를 이기고 덮여있는 것을 벗겨 모든
죽게 하고 비안에 이르러 흔들리지 않고 생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잘 인식한다면 그는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극히 깨끗한 모든 변화하는 현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궁극의 경지를 번뇌의 때를 짓고 생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없애버린 까닭에 그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거룩한 스승.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생활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수행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의 제타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동산에 계셨다. 그때 담비카라는 제가 신도가 500명의 신도들과 같이 스승께 와서 예의를 바쳐 절한 뒤 물었다. 지혜가 넓으신 고타마시여 당신께 묻겠습니다. 가르치려는 사람은 출가하는 것과 집에서 믿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당신께서는 신들을 모든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궁극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깊은 진리를 보는 데는 당신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눈뜬 분이라고 부릅니다. 당신께서는 널리 깨달으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분이시여 당신께서는 세상에 덮인 것을 벗겨주시고 티 없이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에라바나라고 부르는 코끼리 왕은 당신 왔었습니다. 그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참 좋구나 하면서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비싼 전하는 구배라는가 입니다. 어지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또한 당신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논쟁을 즐기는 어떤 이겨도 일지라도 모두 지혜로운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치 서 있는 사람이 달리는 사람을 따를 수 없는 것처럼 논쟁을 즐기는지라도 그가 노년이건 중년이건 또는 청년인 바람은 일지라도 또는 나야말로 논객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당신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스승이시여 당신 말씀하신 진리는 오묘하고 또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컨대 당신들에게도 설해 주십시오. 더없이 출가 수행자들과 제가 수행자들은 눈뜬 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티없는 분이 깨닫고 가르치는 진리를 듣기 위해서 신의 말을 듣는 것처럼 말하겠노라. 그대들은 모두 그것을 잘 지키라. 뜻을 보는 지혜로운 이는 출가한 사람에게서 거의 배우고 따르라. 수행자는 제때가 아닌 때는 돌아다니지 말라. 정해진 하루마을에 가라. 때가 아닌데 다닌다. 집착의 운명인가.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제때가 아닌 때에는 나다니지 않는다. 모든 빗소리 냄새 막감 도치시킨다. 이 다섯 가지 욕망을 삼가고 잠이지 시각에 아침밥을 얻으러 마을에 들어가라. 그리고 정해진 때에 얻은 밥을 가지고 홀로 그늘에 앉아라. 안으로 돌이켜 마음이 밖으로 쏠리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할 일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훌륭한 진리를 보여주어라. 이간 하는 말이나 헐뜯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어떤 비방하는 말에 반발한다. 그처럼 옹졸한 사람을 우리는 칭찬하지 않는다. 논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 그들을 속박함으로 방심하게 된다. 지혜가 뛰어난 제자는 행복한 설법을 듣고 음식과 거처와 친구와 가사를 세탁할 물을 조심해서 사용하라. 그러므로 음식을 씻고 친구와 가사를 세탁할 물 같은 것에 집착하여 더럽히는 일이 없다. 마치 고르는 물방울처럼 다음은 제가 자가 해야 할 일을 말하리라. 이와 같은 사람은 좋은 가르침을 배워서 따르라. 순수한 출가 수행자의 기호를 소유해 번거로움이 있는 사람이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살아있는 직접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도 안 된다. 난폭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어디에 있던 가지지 말라. 남을 시켜 가지거나 남이 가지는 것을 묵인하지도 말라. 주지 무엇이든지 가져서는 안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음행을 회피하라. 불타오르는 불구덩이를 구름을 닦을 수가 없더라도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둘이 있던 여럿이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거짓말을 시켜서도 안 된다. 또 남이 거짓말 묵인해도 안 된다. 모든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 또 술을 마셔서도 안 된다.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남에게 술을 마시게 해도 안 된다. 남이 술을 마시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술은 마침내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라. 그리고 사람들은 지함으로써 나쁜 짓을 하고 또한 남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한다. 이 불행의 원인 그것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를 즐기고 있다. 첫째 사람 미치지 말라. 둘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셋째 거짓말을 넷째 술을 마시지 말라. 다섯째 부성한 짓을 하지 말라. 여섯째 먹지 말라. 일곱째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고 향수를 쓰지 말라. 여덟째 자리에서만 자라. 이것이야말로 여덟 가지 구분으로 된 제계이다. 고뇌를 없애버린 부처가 아인이라. 그리고 각각 보름 동안 제8일 제15일에 우포사타를 행하라. 또 특별한 날에는 여덟 제계를 맑은 마음으로
행하라. 제게를 행한 지혜로운 사람은 가라앉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이튿날 아침 일찍 수행자에게 음식을 베푸어 주어라. 법답게 얻은 재물을 우물을 삼기라. 떳떳한 장사를 하라. 이와 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죽은 후에 저절로 빛이 난다는 신들의 곁에 태어나리라. 눈이 있는 사람은 어째서 출가를 했는지, 그는 무엇을 생각한 끝에 출가를 선택했는지, 그의 출가 나는 이야기하리라. 집에서 사는 생활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인다. 그러나 출가는 별반이며 번거로움이 없다고 생각해 출가한 것이다. 출가한다.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멈추었다. 말로 짓는 악행도 버리고 아주 깨끗한 생활을 하였다. 눈뜬 마가다국의 산으로 둘러싸인 왕사성으로 갔다. 수려한 모습 그는 닭발하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이다. 마가다왕 빈비사라는 높은 다락 위에서 그를 수려한 모습을 가진 그를 보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저 사람을 보라. 건장하고 깨끗할 뿐 아니라 당당하게 앞만을 본다. 그는 눈을 아래로 두고 정신을 모으고 있다. 천한 집 출신이 아닌 것 같아. 그대들이 어디어가 그를 따르라. 저 수행자는 어디로 가는가. 왕이 이를 따라갔다. 저 수행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는 어디에 사는 것일까 하면서 그는 억제하고 잘 다스리고 바르게 깨끗하면서 집집마다 음식을 빌어 잠깐 동안의 바리떼를 채웠다. 거룩한 분은 탁발을 끝내고 반다바 산으로 향했다. 아마 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 모양이다. 고타마가 자기에 가까이 이른 것을 보자 왕의 신하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가 왕에게 살해였다. 대왕이시여, 그 수행자는 반다바 산 쪽에 있는 굴 속에서 호랑이나 그리고 사자처럼 앉아 있습니다. 신하의 말을 듣자 빈비사라 왕은 화려한 수레를 타고 반다바 산으로 재촉했다. 왕은 수레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달려간 뒤 수레에서 내려 걸어 왕은 기뻐하면서 인사를 나눈 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젊음이 넘치는 인생의 봄입니다. 영모도 보아 귀한 왕족 태생인 것 같습니다. 코끼리 떼를 앞세운 날 생대를 당신께 선물로 드리겠으니 그것을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태생을 알고 싶으니 말해 주십시오. 왕이여, 저쪽 희석에 한 정직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고살라국의 주민으로 부와 용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태양의 우애라 하고 종족은 석가족이라 합니다. 왕이여, 그런 집에서 출가했습니다. 욕망을 채우기가 위여 아닙니다. 모든 욕망에는 근심이 있고 출가 평화롭다는 것을 알아 힘써 정진합니다. 내 마음은 이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란자라 강기석의 평안을 얻기 위해 힘써 명상하는 나에게 예, 얼마나.
나를 건네며 다가왔다. 당신은 여인이었고 안색이 나쁩니다. 당신은 죽음에 임박해 있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고 살다 전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착한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배달 사람으로서 맑은 수행을 하고 성화의 재물을 올리는 공덕을 쌓는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임서정진하는 길은 가기 힘들고 행하기 힘들며 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밭 얼보면서 악마는 눈뜬 분 곁에 섰다. 악마가 이렇게 말하자 스승은 다음과 말씀하셨다. 게으름뱅이 친구여 악한 자여 그대는 새 속에 선업을 구했지만 내게는 새 속에 선업을 찾아야 할 필요가 될 것만큼도 없다. 덕을 구하는 자에게 가슴 아라라. 내게는 믿음이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처럼 나에게 아는 어찌하여 삶의 집착을 말하는가. 임서정진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이 바람은 강물도 말할 것이다. 그러니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는 내 몸에 비가 어찌 마르지. 몸에 비가 마르면 설계도 가르침도 마를 것이다. 살이 빠지면 마음은 밝아지리라. 내 생각과 지혜와 하나 된 마음은 더욱더 편안하게 될 것이다. 나 큰 고통을 받으면서 이토록 편안히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어떤 욕망도 돌아보지 않는다. 보라이 몸의 깨끗함을. 너의 첫째 군대는 욕망이고 둘째 군대는 영, 셋째 군대는 굶주림, 넷째 군대는 집착이다. 다섯째 군대는 권태와 수면, 여섯째 공포, 일곱째 군대는 의혹, 여덟째 군대는 거칠애와 고집이다.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이득과 명성과 보안과 비를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는 것 나무치여. 이것들이 바로 너의 군대이다. 검은 악마의 공격, 용감한 사람이 아니면 너를 이겨낼 수가 없지만 용감한 너를 이겨서 즐거움을 얻는다. 내가 문자 불을 입에 물 것 같은가. 나에게 목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난 사는 것보다 싸워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 어떤 수행자나 바라문들은 너의 군대에게 패배하여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덕 있는 사람들조차 갈 길을 알지 못한다. 악마의 군대가 코끼리를 타고 보이하고 있으니 나는 그들을 맞아 싸우리라고 물러나게 하지는 못하리라. 신들도 세상 사람도 너의 군대를 꺾을 수 없지만 나는 그들을 깨뜨린다. 마치 굽지 않은 흙단지를 돌로 깨뜨려버리듯 자유롭게 생각하고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로 두루 다닐 것이다.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들은 전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근심할 것이 없고 욕망이 경지에 도달하리라. 나는 말했다. 우리는 7년 동안이나 당신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그러나 항상 조심하고 있는 청각자에게는 뛰어들 틈이 없다. 까마귀가 곳에서 멀랑멀랑한 것을 얻을 수 없을까. 맛 좋은 먹이가 없을까 하며 날아다니는 것과 마치
마찬가지였다고. 맛있는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까마귀는 날아가 버렸다. 바위에 가까이 가. 우리는 지쳐서 곧다마를 떠나간다. 근심에 잠긴 악마의 옆구리에서 비파가 뚝 떨어졌다. 그만 불. 기운 없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거.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서성이 사파티의 제타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스승은 그를 불렀다. 사문들이여 거룩한 스승이시여. 사문들은 스승께 대답했다. 사문들이여 네 가지의 특징을 갖춘 말은 설해자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다.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이내 무엇인가 수행자가 훌륭하게 설한 것만을 말하고 잘못 설해진 것은 말하지 않으며 진리만을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않으며 좋은 것만 말하고 좋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으며 진리 말하고 거짓된 것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자. 사람들이여 이 네 가지 특징을 훌륭하게 설해진 말이다.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어 비난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 행복한 사람인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훌륭한 이렇게 말한다. 가장 옳은 말을 알아. 이것이 첫째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이것이 둘째다. 좋은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이것이 셋째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 넷째다. 이때 반기사 장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에 걸치고 스승이 계신 곳을 향해 합장하고 말했다. 문득 생각 있습니다. 행복한 분이시여 어디 말해보라. 반기사여 스승은 말씀하셨다. 반기사 스승 앞에서 알맞은 시로서 스승을 찬양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말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잘 설해진 말씀입니다. 좋은 말만 나여라. 기꺼이 환영받을 만이다. 느낌이 나쁜 말을 쓰지 않고 기분 좋은 말 것입니다. 진실은 참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진리의 사물에 이치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절대 평화에 이르기 위해 고통을 전에서 하신 말씀은 여러 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고살라고 순다라카 강변에 살고 계셨다. 마침 그때 바라 순다라카 바라드바자는 강가에서 성스러운 불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불공양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두루 살피면서 말했다. 이 남은 음식을 두고 줄까. 그는 멀리 앉아 거룩한 스승인 나무 아래서 머리까지 가사를 둘러쓰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왼손에는 남은 음식을 들고 바른 손에는 물병을 들고 스승에게 갔다. 스승은 발소리를 듣고 머리를 둘러댔던 것을 벗었다. 과자는 이분은 머리를 깎은 분이다. 이분은 삭발한 분이다 하며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설사 머리를 깎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바람운일 수도 있다. 가까이 그의 출신을 물어보리라 은을 썼은 게 가까이 가서 물었다. 무엇입니까 서성은? 바라오니 순다리까 바라드 바자에게 시로서 말씀하셨다. 나는 바라문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오나 사람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니오. 나는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생각을 하며 세상을 두루 다니오. 나는 가사를 걸치고 집이 없으며 수염과 머리를 깎고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다니고 있어. 바라문이여 당신이 내게 주신 당치안소. 바라문이 바라문을 만났을 때는 당신은 바라 아닙니까? 라고 묻는 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이 바라문, 바라문이 아닌 내게 대답하시오. 나는 당신에게 세 구절 빙저 나를 묻겠소. 이 세상에서 성자나 왕족, 바라문이나 일반인들은 무엇 때문에 신에게 여러 가지 공물을 바치는 것입니까? 서서 대답하셨다. 베다에 통달한 궁극에 이런 사람이 세속인의 공물을 받는다면 그 제사는 의미 있는 것이요. 말했다. 나는 베다에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공 성취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남은 먹었습니다. 서성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봐라, 당신은 어려운 사람이며 의를 구해왔으니 가까이 와서 물으시오. 아마도 이곳에서 편 성냄이 없고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것이요. 저는 제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대로 못합니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에 바치는 공물이 효과가 있는가를. 바라문이여 귀를 기울이시오. 나는 당신 진리를 설하리라. 출생을 묻지 않고 구름과 섭에서 일어나는 것 전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믿음이 깊고 부끄러워 이웃치는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진실을 가지고 잘 모든 감각을 절제하며 베다의 뜻에 통달하고 깨끗이 수해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시어 복가득을 구하는 그들을 공양해야 합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지극시사 자기 분수를 잘 알아 절제하고 배틀의 복처럼 굳은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바치시어 복가득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해야 합니다. 탐욕을 떠나 모든 다스리고 다리라우의 손길에서 벗어나듯이 걸림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공양을 바치시어 복과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해야 합니다. 집착하는 일 없이 항상 마음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거니는 사람들 때때로 공양을 바치시어 가득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합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이겨 생사의 끝을 알고 평안에 돌아
맑고 순하기가 호수처럼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평등하지 않은 사람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그는 끝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때가 묻지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거짓과 욕망과 탐욕을 떠나 이라고 집착하거나 욕망과 성냄이 없고 마음이 고요하여 근심의 때를 버린 바라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마음의 집착을 꿈꿔와 흩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걸림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마음을 한결같이 안정시켜 거센 얼음을 건네고 가 지혜로서 진리를 알고 번뇌의 때를 소멸해 꿈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거짓말지도 모두 버렸어 그는 배다에 통달한 사람이고 모든 일에 이탈하였어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집착함이 없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교만한 마음이 없으며 바치나 땅과 함께 괴로움을 잘 알고 있는 완전한 사람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욕망에 끌리지 않고 진리를 찾아 멀리 떠나 아무것도 걸리지 않나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이미 그것을 돌아가 집착을 버리고 해탈은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번뇌에 이 세상에 태어남이 멸해버린 궁극의 경지를 보고 육체의 욕망을 남김없이 끊고 말고 티가 없이 투명하고 완전한 사람이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 마음이 안정되고 신체가 고자 스스로 거칠지 않고 의욕이 없는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장애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으며 마지막 가지고 더없이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이것만으로도 사람은 깨끗해진다. 완전한 사람은 공양 합니다. 당신과 같은 배다에 태어난 사람을 만났으니 저의 공양은 참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우십시오 스승이시여 원컨대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지금 얻은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바라보니여 이것이 눈뜬 생활태도입니다. 완전히 잃은 사람이 대한 성자 번뇌에 더러 없애고 나쁜 행위를 소멸시킨 사람 다른 음식을 바치시오. 이것이야말로 공덕을 바라는 이의 복받이요 스승 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제사 때 찾아가 공양을 들을 사람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격정을 떠나 어림이 없고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근심을 없앤 사람 한계의 끝을 눌러 생사를
성인의 덕을 몸에 갖춘 그러한 성인이 제사 때 찾아오면 짓부리지 말고 그에게 합자. 인사하시오. 음식을 가지고 그를 공양하시오. 이러한 보시는 뜻을 많은 보답을 가져올 것이요. 눈을 뜬 사람을 공양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당신은 어떤 가는 것 가지고 보시를 받으실 뿐입니다. 당신께 드린 공양은 많은 보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바람은 순다. 바라드 바자는 스승께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곧담. 훌륭하십니다. 고탐하시어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가려진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그리고 눈 있는 이는 빛을 보리라 하면서 암흑 속에 등불을 비춰 주듯이 고탐하께서는요 방법으로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곧담아 당신께 기의합니다. 진리와 도를 닦은 수행자의 모임에 기의합니다. 저는 곧담아께 출발 완전한 계율을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람은 순사할까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출발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이 장로 순다리까 바라도 홀로 멀리 떠나 게으르지 않고 인서 정진한 끝에 더없이 맑고 깨끗한 궁극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집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 이 생에서 스스로 깨달아 이를 증명 실천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태연 일은 이제 끝났다. 맑고 깨끗한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깨달았다. 그래서 바라드 바자 장로는 성인이 한 사람이 되었다. 원이차 공덕 보고 볼채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부 동경무량수 태공성불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